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M스포츠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38,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확인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7.42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54로 75%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네요. 나머지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뭐가 묻은 것 같고요. 생활 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8,92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됩니다.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위쪽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동도 잘 되고요. 리어 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쪽 ECM 룸밀러 있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도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키까지 보관 중이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시가잭으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개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뒷자리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목표해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0D M스포츠 플러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부 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